여기야? 뭐야 여기 장난 아닌데? 당충 레코딩 스튜디오? 어이 마이 프렌드! 몇 시야 지금? 팝이라도 들렸던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지금? 힙한 패션을 입고 다녀야지. 아니 그나저나 뭐야 여기? 또 김포송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빌려봤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약간 나 매기는 거야. 아니. 여기 스튜디오 내가 검색해봤거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튜디오야. 야 이게 양반아. 내가 어제 잠을 잘 잤어. 망하는 꿈 꿨어. 꿈은 반대니까 잘 되겠네. 그나저나 노래가 나왔어? 노래 잘 나왔지. 그래? 어. 가사는? 가사가 아직 안 나왔어. 김포 시인분들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가사를 만들려고 했잖아.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시민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대안으로 김포 전문가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지금 이상해. 이거 원래 카메라 아니야? 선생님 오셨는데 뭐 인간 문화재 오시는 거 아니지? 우리 국어를 장단하는 거 아니지? 부담되는데 이거? 다발을 한 거 보니까 어르신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 아 김포선님? 아 예. 뭐야 무지개떡이 왔어. 아니가 맞아요? 아니 약간 힘들 것 같아. 저는 김포가 난 김포가 키운 김포의 자랑이 150분. 150분? 네. 김전민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텐션이 좋아. 아. 노래는 나왔어. 이 가사를 만들 때 시민분들이 직접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담고 싶었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김포 전문가가 네. 숲새 것, 공기가 좋고 뭐 살기 좋은 곳, 네. 뭐 인심 좋고 먹거리 좋고 명소 많고 그런 거를 싹 녹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김포가 지금 공식 구호가 있어요. 아 구호? 아 슬로건. 네. 고급진 용어를 네. 쓰고 계시죠. 슬로건. 대학 나왔어? 전문대학교 나와가지고. 왜 그래 우리 다 전문대학교. 전문가? 아, 작가 전문가? 슬로건은 이제 김포의 사랑. 사랑. 김포의 희망. 아니 잠깐만. 아니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구별하고 이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자원해야 되니까 좀 조사를 많이 해놨거든요. 아, 자 그러면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구별하고 네. 야 이것이 이게 야 아니 뭐 이게 슬로건이 너무 좋네.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구별.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영어 쓰지만 김포에 또 명소들이 많다. 홍진시장 촬영하고 왔거든요. 인심이 그렇게 좋아. 저는 라벨리체 젊은 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게 깨끗하고 물기 좋게 뭐 장릉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장릉. 아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네.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보자. 김포서 본격적으로 만듭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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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손소독하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너무 웅장하다. 기가 막히지? 와, 열리는 것 같긴 느낌인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 자, 한번 완성 생각 들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자, 만약에 별로면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아셨죠? J1이고 나발이고 없어. 해냈네. 와. 괜찮지? 느낌 나오지? 가사를 잘 입혀야겠다. 기계음도 많이 들었어. 우리 로봇하고 형이니? 너 목소리 아니게 만들어줘.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생각해. 그렇지. 이 따끈따끈한 이 가사로 한번 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나 물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돼? 물. 괜히 막 티내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야 너무 그런 거 같은데? 나 녹음하고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전체적으로 체크 한번 해야 되니까 한번 쭉 불러볼게. 시민 행복한 도시.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여기 쓰댕이 들어가 있네. 아, 제 목에 쓰댕이 하나 들어가 있어. 살기 좋은 이 도시. 김포에 살아요. 자꾸 잠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데 표정 안 좋은데? 아니야 지금 다 살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 부담이 돼. 아 그리고 여기 아 공황장애 올 것 같아. 너무 넓어. 이번에 진짜 오바를 한번 해볼게. 완전 오바해서? 아, 이게 완전 이 감정 컨텐츠로 한번 해볼게. 알았어 한번 해봐. 시민 행복한 도시. 선생님 요거는 삭제해주세요. 네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네네. 난지도로 난지도로 보내주세요. 어, 오케이. 아, 작곡가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죄송한데. 아 들려요? 전문가님. 네. 빠져. 자 해볼게. 가치를 두 배로.
비브라토가 아. 멈출 수가 없나? 알았어. 손으로. 아니. 이게 약간 가치가 거의 한 16배 정도 들어갔어요. 가치를 두 배로. 이게 사실 내가 의도적으로 가사를 좀 또 반복을 시킨 것도 있어. 녹음해서 붙여넣으면 되거든. 난 그래서 아. 네가 좋아. 끼어 맞추기. 테트리스 작곡작사가. 아름. 한 번만 더 해보자. 나올 때까지. 하나뿐인 김포, 김포가 좋아요. 이 좀만 방심하면 간 바이브레이션이 계속 나오네. 아니 바이브레이션은 바이브레이션인데 잔인 뭡니까? 잔만. 너무 잔망스러운 바이브레이션을 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 기사님 요거는 좀 지워주시고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 황규야, 다 살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 해놓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황규야 남은 게 나레이션이 남아 있어. 소통하는 김포, 상생하는 김포, 가치를 두 배로! 유세하는 것 같아요. 기호 2번, 황규를 뽑아주세요. 후배도 좀 챙겨주세요. 너무 혼자 다 해주시지 마시고요. 저는. 아, 미안해. 네네. 아, 드릴게요. 약간 개그계의 탐강오리야. 요거 지금 방송 멘트가 아니라 진심인데, 지금? 우리 김정 한번. 드디어 저도 이제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다. 저. 아니, 그나저나 오늘 머리에 뽀마드 너무 바른 거 아니야? 어? 김포 좋아요, 네. 김포 살아요, 이렇게 두 군데 한번 해볼 건데. 네. 시민 네. 행복한 도시. 김포 좋아요. 살기 좋. 네, 음이 안 맞아가지고. 정확히. 김포 좋아요. 지금 이게 컨셉인가요? 아니면은 진짜로 음정을 못 맞추시는 건가요? 저 약간 음식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이민 행복한 도시 좋아요 살기 좋. 안 되겠는데 이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청 유튜브에 출연 중인 MC 도니입니다. 김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한 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화이팅! 김포송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포송의 MC 개그맨 전환규, 프로듀서 김준일입니다. 김포송 덕분에 김포 시민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열심히 김포송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김포의 모든 분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지금 살기 좋은 곳, 인심이 좋은 곳, 가치를 두 배로 가치를 소통하는 김포, 상생하는 김포, 그곳이 어디? 정답 군포! 김포! 군포? 이따가 그거 살기 좋은